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건프로 다육이 구독자님들. 오늘은 영상 소개가 바로 시작됩니다. 묵은둥이 다육이들 칼라 한번 보고 가실게요. 1, 2, 3, 4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요. 돋보기 꼭 필수품이죠. 갑니다. 택배 가능한 매장 인천 조화 다육농장 다육이들 다 함께 보시죠. 카시오스 적금, 타트 체리. 더운 날도 추운 날도 태풍이 오거나 비가 와도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다육이 농장 방문합니다. 건프로가 이렇게 수고롭게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고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선녀가 아니고 천녀검. 천녀검. 신화에 나올 법한 다육이처럼 생겼죠? 아도데스. 우리가 알고 싶은 다육이.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는 다육이 영상. 아도데스. 다육이 이름 궁금하실 때 다육이 건프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도 되시면 좋겠어요. 화리노사. 우주 최강 다육이 가격 오픈해드리는 영상. 처음부터 시원하게 끌지 않고 바로 다육이 영상 금액 오픈이요. 한땀한땀 고급진 화이트 그린이. 근사해요. 잠에서 깨어난다 하는 화이트 그린이. 뽀얀 백분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서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제 크게 얘기하세요. 초상. 다육이 이름이 초상. 흥미진진한 다육이 영상 건프로 다육이. 와우, 파키토리아. 역시 조화 다육농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파키토리아. 네? 벌써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 아이도 다음 아이도 그 다음 아이도 계속 놀랄걸요? 처음 보는 다육이 데블스혼. 신기하죠? 건프로 처음 보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영상 속에 있는 아이들이 수량이 전부인 것 같아요. 다음 아이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육이가 아니고 사탕이죠? 저희 상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아직 사탕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아이인데 머리 두수에 따라 가격이 변화됩니다. 2020년 FW 인기 상품 페리도트. 머리 두수에 따라 가격이 변화돼요. 페리도트 사탕처럼 물들고 있네요. 마디바. 여러분 매니아분들은 다 키우고 계시죠? 마디바. 우리 초보님들은 구경만 하세요. 마디바. 인젠스. 참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붉게 입장이 다 물드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다음 주까지 매장에 있다면 건프로가 또 한번 이 아이가 어떻게 물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인젠스. 인젠스. 다육이 이름이 인젠스. 아리엘.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경하시고 쇼핑, 소비 이렇게 건프로가 적극 권장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리엘 쌍두예요. 이쁘고 건강한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하세요, 왕언니들. 아리엘. 오늘은 또 어떤 아이가 예뻐 보일까요? 영상 속에 건프로가 귀엽고 건강한 다육이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비싼 몸값 자랑하던 마디바. 이렇게 프릴 마디바 고급지잖아요, 여러분. 마디바 구경하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계속 봐주세요. 엘 히어로. 매일매일 근사한 농장 건프로가 혼자 가서 여러분 부러우시죠?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엘 히어로. 엘 히어로 보면 자꾸 썸머로즈랑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좀 비슷한 과 같죠,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연구 좀 해봐야겠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한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아르제. 아르제. 왕언니들 일어나서
걸어다니시거나 손목, 발목 스트레칭하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에스메랄다 철화. 그래, 넌 좀 잠깐 기다려봐. 내가 영상 좀 먼저 찍고 나서 너 좀 다시 봐야겠다. 에스메랄다 철화. 항상 조화 다육 농장에 있었던 아이인데 오늘따라 또 딱 건프로 눈에 찍혀가지고 에스메랄다 철화. 매일 농장에 가도 또 눈에 띄는 아이가 있죠. 스페인 마리아. 건프로가 진작부터 추천해드렸었죠. 이렇게 건강해진다니까요. 스페인 마리아. 카리스마 있는 이 아이를 보니까 상남자 생각나요. 아유, 우리 상남자. 아유, 우리 상남자. 뭐든지 잘 먹고 잘 뛰는 저희 집 상남자 다 알고 계시죠? 이 아이가 또 추석 때 잘 먹고 잘 뛰고 하니까 우쭈쭈 우쭈쭈 우리 아들 그랬어 그랬어 상남자. 그렇게 모든 식구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아이였어요. 초코 젤리. 초코 젤리. 백야. 다육이 이름이 글쎄 백야. 추천이요. 추석도 이제 지났겠다. 본격적으로 어떤 하루하루 보내실 거예요? 즐겁게 다육생활 하실 거면 건프로도 같이 해요, 여러분. 건프로랑 다육이 소통하면서요. 짬 눈으로 보고 대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드리는 건프로. 보고 계신 아이는 일렉트라. 다양한 크기별로 모든 다육이들이 조화 다육 농장에 전시가 쫙 되어 있어요. 일렉트라. 예쁘게 물들기로는 또 우리 일렉트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육아 스트레스 다육이 농장에서 푸는 여자. 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다육이 건프로. 여러분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갑니다. 헬리아. 키핑장 다이에 딱. 조화 다육 농장에 방문하셔서 구입을 추천드려요. 사이즈가 아주 멋지고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헬리아 여러분들 반하실 거예요. 이런 헬리아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선이 뾰족뾰족 날카롭고 진작에 건프로가 추천해드렸죠? 헬리아 이렇게 곱게 물드는데 여러분 건프로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건프로가 직접 키우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헬리아 다육이 건프로. 대표적으로 향기 나는 다육 식물이죠? 대품 묵은둥이 라울. 알날이 따글따글 빨갛게 노랗게 아주 곱게 자기 모습을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묵은둥이 라울. 석연화 금. 석연화 금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려요. 택배가 좀 어렵잖아요. 아시죠? 이름 없는 SP면 어때요? 이렇게 예쁘게 물만 잘 들면 됐지. 창종류 대품 아이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가격 때문에 이 아이들 추천드릴게요. 원종 에보니. 수량 넉넉해요. 원종 에보니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수형으로 먼저 찜 하시면 됩니다. 다육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찜 하시고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나의 다육이가 됩니다. 다육이 마음에 드시면 조화 다육농장으로 연락주세요. 건강하게 농장에서 잘 자리잡은 원종 에보니. 이 아이도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요. 315 계절금이라는 아이는 봤는데 이게 같은 아이겠죠? 315 금. 주황빛이라고 해야 하나? 젤리? 카시오피아. 어우 어우 천천히요. 천천히 왕언니들. 아직 남은 영상 다육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좀 더 진지하게 봐주세요. 영상 천천히 보시고 카시오피아를 사야 하나? 에보니를 사야 하나? 과소비하시면 안 돼요. 연말이니까 소비를 좀 줄여볼까요? 영상만 찍고 가려고 했는데 또 매장 방문할 때마다 이놈의 다육이 소유욕. 아직 시즌이 온 건가요? 오고 있나요? 카시오피아 본격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2020년 하반기 유행 환엽 마리아. 우리 여자들의 매니큐어 색, 패션 마찬가지로 다육이들도 유행을 타고 한 해 한 해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들이 변경되나 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에보니와 창종류는 꾸준하다는 거죠. 새벽별 철화.
철화 종류 아이들이 또 물드니까 물건이더라고요. 새벽별 철화. 처음에 멋모르고 에보니와 창종류만 그렇게 사드렸던 건프로 국민 다육이로 갈아탔다가 요즘은 다시 에보니랑 창종류로 정주행합니다. 단단하고 야무지게 뿌리 잘 내린 에보니. 어때요 여러분? 딱 보기에도 건강하게 물이 잘 들고 있죠? 건강한 믿고 사는 조화 다육농장 다육이들요. 2020년 FW 에보니 조화 다육농장은 신상품 아이들이에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올라가면 바로바로 메모하셔서 주문하셔야 해요. 것을 알려드립니다. 6종 도감마리아. 조화 다육농장은 6종 도감마리아 전문 다육이 매장이에요. 희귀 다육이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6종 도감마리아 창종류 전문 매장입니다. 숨 좀 쉬고요. 이어서 갑니다. 올해 장마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건프로도 6종 도감마리아 몇 포트 키우고 있는데 무사히 넘어갔어요.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건프로가 항상 말씀드리죠. 메모지와 펜 준비해주세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준비물이요. 우리가 알아서 볼게. 빨리 진행해. 브론즈 굼 아유기 농장에 대신 방문해드립니다. 건프로 다육이. 다육이 건프로. 이 아이는 미니 복랑이요. 복랑 종류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죠. 의견 좀 내주세요. 1시간짜리 다육이 영상, 힐링 영상 올리면 어떨까요? 장거리 운전하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캐라리언. 입장 끝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물 들어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날씨가 정말 온도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물들까요? 이 아이 다음 주 기대돼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급지잖아요. 맵이나 금, 건프로 추천이요. 건프로도 이 아이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집에서는 이런 금 종류 다육이들이 키우기 좋은 조건이죠. 펜지 백금. 펜지 예쁜 건 다 아시죠? 다육이 펜지 백금이에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택배 가능한 매장 조화다육농장으로 다육이 구경 오세요. 옥대진 보세요. 건강하죠? 펜지 백금. 물랑루주. 다육이 이름이 물랑루주. 이 아이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택배 주문하시면 건강한 아이들 바로바로 댁에서 택배 뜯어보는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다육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프로 다육이 영상 주변에 널리 소문내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주인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하는 다육이들이 줄 섰어요. 여러분 굴러다니겠어요. 건프로 추석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원더우먼 다 키우고 다 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없으실걸요? 카시오스 적금. 국민 다육이나 에보니 종류는 다 키우셔도 카시오스 적금 키우시는 분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샤포테예요. 샤포테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동백.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과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꼭 필수로 봐야 하는 영상. 건프로 다육이 영상. 추석 명절이 지나고 아이들이 더 샤방샤방 샤랄라해졌죠? 핑크 블라썸. 오늘 영상에 너무너무 바나나이에요. 타트 체리. 명절 때 너무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농장으로 운동 나오세요, 여러분. 타트 체리.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사이다 한 잔 쫙 마시는 시원한 느낌 받으셨나요?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널리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